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8월 13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이제 일요 경마입니다. 오늘 토요 경마 적중이 한 7개, 8개, 한 7, 8개. 적중은 꽤 나왔는데, 이게 상한가로 좀한방 때려드렸어야 되는데, 상한가 한 방을 못 때려냈습니다. 계속 받치기로 들어와가지고, 뭐, 배당은 뭐, 중배당짜리도 몇개 걸리고, 그랬었는데, 상한가를 한방못 때려드렸어요. 뭐, 일경주의 6번 1번 3.0배, 그 다음에 과천 일경주의 1번 10번 4번까지 11.6배, 삼복승이 8.5배, 제주 4경주가 한 방에 3상까지 걸렸죠. 1번 황제로의 2번 태왕우, 댁끼리 마번이 8번 비룡질주가 대가리 팔렸죠. 자, 제주 4경주에서 1번 2번 8번 11.3배 완장에 3상승 27.6배. 거기에 제주 5경주 메인도 이게 본전치기로 들어왔어요. 3.7배짜리 방어죠, 본전. 과천 4경주 메인 승부에서 중배당이 하나 걸려들었는데 주력 한 방이 아니라가지고 3번 라이어넷 쌍복 대가리로 26.2배짜리 메인 승부 중배당으로 아마 걸렸고요. 바로 다음 과천 5경주에 9번 8번 블루밍스타 대가리에 백판짜리 실버 부스터. 야, 점 하나 있었는데 13.6배까지 배당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4번 아르고 공주에 선복 23.6배. 그 다음에 8경주에 1번 2번 2번 1번 달러박스 2번 은혜충만을 놓고 1번 희망가득 13.8 복승식이 16.9배 나왔죠. 17배 쌍식은 뒤집혔는데요. 38.7배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중배당도 꽤 많이 섞였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들죠. 야, 우리는 주력 한 방으로 갖다 때려 먹어야 조철이 어깨에다 좀 힘을 주는데, 뭐, 그냥, 여러분들은 적중을 재미로, 이렇게 오늘 하루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내일은 한구라를 해야죠. 우리가 뭐 적중만 하려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 내일, 일요일 경마 승부처입니다. 내일 일요일 경마는 꼭 묵직한 거 몇 개 좀 잡아야죠. 과천 2, 3, 5, 9, 10, 부산 2, 5, 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5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 계시죠? 아직 안 들어오셨던 분들은, 자, 현금으로 SMS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입금 계좌가 바뀌었죠. 신한은행 하진영 계좌로 썼던 계좌는 이제 계좌를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계좌로 바뀌었습니다. 예금주 박별덕, 박땡덕 입금 계좌 새마을금고 번호로 바뀌었다.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고, 자, 금주부터 제가 ARS 정액제, ARS 현장 예상, 음성 예상, 무통장 정액자, 종일 요금이, 하루 요금이 4만 원입니다. 자, 입금하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성 정액하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 한번 살펴보죠. 국산 요건 1200 별정 A형이고요. 대가리는 있고 불안한 인기마도 있고
그래서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바로 이 4번만 문 더스트라는 마필이죠. 문 더스트가 뭘까요? 달에 있는 먼지? 달에 있는 먼지라고 직역이 되네요. 문 더스트. 아무튼 포인 마필로서 발전성이 꽤 있습니다. 마체가 좀 작은 게 아쉽죠. 435kg, 440kg대. 하지만 상당한 근성이 있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신영철 기수 대가리 한번 와야 된다. 계속 아쉬운 3착이었는데 뭐 질놈들한테 졌어요. 오늘 레몬블레디도 널널하게 대가리 쳤죠. 백두멋쟁이 이런 마필들한테 졌는데 자, 이 정도 편성에서는 대가리 와야 된다. 뭐 앞에까지 나갈 수 있겠고 선행 선입 다 좋아 보이는 4번 마 문 더스트. 문 더스트를 대가리로 놓고요. 자, 오늘 이경주가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죠. 예측권 10장. 이건 뭐 4번 문 더스트가 신영철 기수가 바로 서둘러서 앞방을 뜰 것으로 보입니다. 자, 4번 문 더스트를 놓고요. 지금 6번 마 이 대륜불패 같은 게 이게 대길이가 가는데 장철 기수 대륜불패 직전 경주에도 능검에서도 최선 그 다음에 그 전경주 3번 모두 12착 3번입니다. 이 바닥을 쳤던 놈인데 뭐 능검에서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졌겠어요. 재검에서 얘가 대길이가 갑니다. 찬스 왔죠. 4번마 문더스트를 놓고 잘 만들어진 아나짜리 한 마리 조철이 뽑아놨으니까요. 자, 4번 문더스트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이다. 요거 뭐 큰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니지만 불안한 인기 마필들 좀 뽑고 야물게 한탕 찍어먹고 가겠습니다.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연타로 삼경주입니다. 삼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이에요. 자, 여기서 짭짤한 중배당으로 메인 한방 건져먹고 가야 되겠습니다.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부진마필들이 네가 갈래 내가 갈래 전부 앞선에서 어지럽게 뭉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거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이에요. 중요한 경주죠. 일요일 첫 번째 상한가를 한번 노리는 경주인데요. 자, 삼경주 대가리가 어떤 놈이 팔려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먼저 직전 경주에 좀 무리하면서 앞에 갔었던 2번마 골든 스나이퍼 안쪽 게이트 잘 잡았죠. 자, 하지만 이 8번마 파워풀 비전이라는 마필도 상당히 빠른데 2역 기수가 또 타고 있어요. 자, 김태희 2역. 2역이가 김태희 가라고 봐줄까요? 아니면 김태희가 선배님 2역 선배님 가시라고 봐줄까요? 아닙니다. 둘다 이빠이 갖다 잡아 돌려야죠. 거기에 발주는 좀 늦지만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7번마 신의 함성도 있고 5번마 샤프 선샤인도 이 조인건이가요. 오늘도 보니까 애가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더라고요. 이 조인건 기수가 명색이 조인건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지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인건이 기본기가 있는 기수기 때문에 슬럼프를 스스로 빨리 이겨내야죠. 응원하겠습니다. 조인건이. 조인건 기수는 예전에 제가 42조 김명국 전 조교사 명국이하고 제가 좀 친했잖아요. 그때 김명국 조교사가 조인건 기수를 상당히 이뻐했었습니다. 빨리 컨디션을 찾아가지고 화이팅하길 바라고 조인건 기수. 자, 5번마 샤프 선샤인에 있고 5번 7번은 뒤에서 오고
2번, 8번은 앞에서 가고 복잡복잡합니다. 거기에 외곽에 9번마 승리공주, 승리공주라는 마필도 외곽에서 선입으로 또 붙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복잡복잡한데 조철이 메인 승부로 잡았다. 복잡한데 이유가 있겠죠? 불안한 놈, 잘라낼 놈, 확실히 조철이 메인 승부로 조져보겠습니다. 자, 불안한 인기마가 있고, 사정없이 꺾고, 숨겨진 아나짜리가 또 있습니다. 숨겨진 아나짜리. 숨겨진 아나짜리. 제대로 요거. 우리 뭐 최영위원님이 가르쳐 줬는데 저는 일본 말로 아나가 뭔지 몰랐는데 이게 동굴이래, 동굴. 뭐 동굴 속에 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그런 뜻이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경마장에 갔다가 최영위원님한테 배웠는데. 자, 아나짜리.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 제대로 놓고요. 자, 요거는 상한깜방 때리는 경주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마법을 공개를 하면 배당판이 또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양해들 좀 부탁드리고, 자, 3경주 제대로 된 달러박스 메인 승부로 한번 쉘이 바를 테니까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제대로 상한가로 한방 여러분들께 모실 테니까. 자, 3경주 메인 승부 육군 똥말 편성 제대로 걸렸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메인, 연타 메인이죠. 오전장에 좀 3경주, 5경주에서 자, 우리는 일찌감치 좀 상황을 보고 좀 편하게 좀 놀아야 되겠습니다. 자, 또한번 예측권 20장 벤츠한테 들어가는 경주인데 자, 이번 경주는요. 보자. 딱 걸렸어요, 그냥. 여기 보시면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인데요. 두 번째 메인인데. 자, 이 6번마 바람과 함께 11번마 거센 챔프. 요두 놈이 아마 현장에서 대길이로 갈 겁니다. 거기에 2번마 바람의 검도 바람이 또 상당히 불 거예요.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자, 이 중에, 자, 2번, 6번, 11번. 이세 마리가 3강으로 팔리죠.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은요. 2번, 5번, 아, 2번, 6번, 11번 중에 한 마리를 완전히 꺾어냅니다. 세 마리가 어떤 놈이 인기 대가리 팔릴지 모르는데, 셋 중에 한 놈이에요. 이거 X표 뭐다 했다고 다 꺾는 게 아니고, 이 중에 한 놈, 조철이 확실히 꺾을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 하나만 꺾어도 이번 경주는 충분히 메인 승부로 들어갈 수 있겠다. 판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5경주 오늘 세컨 메인인데요. 현장에서 배당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거기에 세놈 이외에 백판짜리 두 놈이 조철이 레이더에 또딱 걸려들었습니다. 요거는 삑사리 받치기 막권이라도 한 30배에서 50배 정도는 제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백판성이기 때문에. 자, 요런 거는 받치기로 걸려도 상당히 짭짤하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오경주도 조철의 아나짜리 달러박스. 거기에 불안한 인기마 사정없이 한놈 꺾는다. 이빨 팔리는 놈, 대가리까지 팔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놈을 하나 꺾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오경주죠.
달러박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갈 테니까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후반부 승부처가 구경주입니다. 이제 구경주, 식경주 두 개 남았는데 자, 구경주입니다. 혼합 4군 16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자, 이번 경주도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번마 김천영웅입니다. 4번마 김천영웅. 야, 이 얘가 대가리예요. 아니, 얘가 어떻게 해서 대가리로 팔립니까? 그것도 뭐 완전 대가리로 팔려요. 아무리 똥말 편성이라도 이거 뭐 마필 잘못한 게 없어요. 오수철이, 조재로, 송재철이 뭐 핫바리 기수들은 다 태웁니다. 이번엔 또 김정준이에요. 이 3조 최영주 조교사도 참 성격 이상한 친구 같아요. 아니, 이거 마주가 말사모라는 마주인데 내가 이 마주면은 기분 좆같을 거예요. 아니, 내 말에 조재로, 오수철, 송재철, 거기에 이번에는 인기 대가리 파는데 김정준. 이거 열받죠? 그래도 인기 1위면 아, 뭐 세영이도 있고요. 임기원이도 있고 박태종이도 있고 최범현이도 있고 이게 좀 네임밸류가 있는 애들을 한번 태워줘야 속이 살 텐데 기수 기용부터 틀려먹었다. 뭐 기수로는 그래도 둘째 치고 요번 경주 이 4번마 김천영웅은 말을 못한 게 없어요. 항상 최선 전개로 탑든 마필이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오늘 후반부 승부처죠. 예측권 10장. 자 4번마 김천영웅 보십시오. 압도적으로 대가리가 팔려요. 뭐 부담 중량도 좋고 다 좋은데 이거는 계속 최선을 다했던 그런 마필이다. 계속 이빠이 됐던 그런 마필이다 이겁니다. 이런 놈이 인기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 기가 차고 코가 차고 어이가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암만 똥 편성이래도 이거는 뭐 무조건 제대로 걸렸습니다. 김천영웅 워낙 약한 편성이니까 안고만 가자고요. 안고만. 자 달러 박스에다가 완짱으로 조철의 주특기 한 20배에서 30배 되는 거 완짱으로 또 시원하게 한번 꽂아버릴 찬스가 온 것 같기 때문에 자 구경주 역시도 우리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오늘 후반부 네 번째 승부처. 오늘 달러 박스 승부가 많은데 전부 조철이 노리는 마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요 위에 김천영웅 직전에 쥐어짜고 사착이다. 자, 요번 경주 제대로 걸렸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메인. 자, 오늘 자 이제 8월 둘째 주 8월 둘째 주 마지막 메인 승부입니다. 1등급이고요. 단거리 1200. 땅 하면 끝나죠. 박진감 넘치는 경주인데 자 이번에 7번마 라온 탑맨이라는 마필을 놓고 승부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라온 탑맨 무엇보다도 저는 얘가 마음에 들죠. 얘가 이혁이가 자 마지협회 장배 나갔다가 4착 잘 뛰었죠. 인기 꼴찌였어요. 인기 꼴찌. 자, 5kg 감량에 조철이 좋아하는 이역 기수. 얘는 승부 딱 걸리면 얄짤없이 해결을 하잖아. 해결. 되든 안 되든 승부가 걸렸다 싶은 마필들은 적어도 80% 이상은 얘는 해결을 해냅니다. 이게 인류 기수예요. 이게.
승수 많다고 일육이수가 아니고 승부가 걸렸을 때 깔끔하게 해결을 해낼 줄 아는 기수가 바로 일육이수다. 자, 이역기수가 그 중에 한 명인 기수라 라고 조철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이역기수 제가 칭찬을 하죠. 자, 식경주가 오늘 세 번째 메인입니다. 마지막 메인. 자, 상한가 한번 가자. 상한가 한번 가자. 7번마 라온탑맨이 이여기가 앞방을 조지고 나갈 거다. 물론 뭐 1번 로드반도 있고요. 또 발빠른 8번마 이스트제트도 있어요. 그런데 이 7번마 라온탑맨 5kg 감량이면요. 물론 뭐 얘네들도 다 감량이 있지만 아마 총알같이 날아갈 겁니다. 이스트제트가 옛날 같으면 선행인데 뭐 오수철이가 건방지게 이혁이한테 갖다 댈 일 없어 보이고 조재룩 기수 역시도 로드방 갖고 비빌 일 별로 없어 보여요. 자, 7번 라온탄맨은 대가리다. 자, 요 중에서 과인기로 팔리는 아나짜리 과인기로 팔리는 인기마 아나짜리가 아니고 과인기로 팔리는 인기마 곧 불안한 인기마필이죠. 불안한 인기마필 불안한 인기마필 자 여기서 팔리는 놈 중에서 두 마리는 걷어낼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승부로 들어간다. 7번마 라온탑맨을 놓고요 짭짤한 배당에 한 10배 남짓 5배에서 10배 사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놈이 어떻게 바람을 불지 모르기 때문에 자, 뭐 10배 아래짜리 배당이라도 제대로 한방 갖다 꽂아 먹으면 메인 승부의 값어치가 있죠. 자, 오랜만에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데 요거는 뭐 주력이냐 방어냐만 남은 것 같아요. 제대로 한방 꽂아먹을 자신이 있으니까 자 마지막 메인 승부 식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가야죠. 부산 경마 부산 경마가 2경주, 5경주, 6경주인데요. 자, 요거 다 자신 있어요. 뭐 말로만 자신 있는 게 아니고 아나짜리들이 다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난 것 같습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조금 이른 시간에 하루 전에 자, 요 방송 끝나면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뭐 밤늦게도 상관없으니까요.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전화 안 하셔도 돼요. 굳이 전화 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화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금 계좌가 바뀌었죠. 새마을금고 계좌로 좀 바뀌었습니다. 좀 메모 좀 해놓으시고요. 어제부터 조철의 ARS 조철의 ARS 하루 종일 4만원짜리 정경주 4만원짜리 ARS 무통장 정액제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ARS 값이 비싸기 때문에 뭐 전경주 4만원이면 이용하시기 좋을 겁니다. 음성 예상 듣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이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죠. 국산 육군 1200 별정의 이형 연령 오픈 경주고 이거 제가 오늘 메인 승부로 가까 막 이게 고민하다가 자 그래도 뒤에 5, 6 경주가 더 나은 것 같아서 그냥 A급으로 했는데 이거 여러분들 이경주 이거 제대로 한방 걸렸습니다. 제대로 한방 걸렸으니까 요거 부산 이경주 꼭 참가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믿을 놈들이 없는 경주예요.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인데 예측권 10장. 이게 믿을 놈이 없습니다. 1번 원더풀 스마트 있죠. 하늘불패 있죠. 용산큰별 있죠. 원더풀 원 있죠. 자, 인기 그래도 인기 1, 2, 3, 4위 정도 팔리고, 자, 그다음 블루캐비아, 뭐 캡틴 찰리, 글로벌 사랑, 패뷸러스 비터, 마명도 이름도 개떡같이 전화왔고, 패뷸러스 비터 혼전이에요. 그런데 제가 후착은 현장에서 정리를 할 겁니다. 이게 여기서 정리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 제대로 걸린 달러 박스가 딱 있기 때문에 요놈을 놓고 지금 후착이 한 그래도 한 대여섯 마리가 됩니다. 요거를 제가 정리를 해야 돼요. 현장에서. 그래서 제가 메인을 안 하고 A급으로 했는데 요놈이 제대로 걸렸다. 요놈이 이제 꼬랑지가 지금 한 대여섯 마리가 되는데 요거를 한 세 마리에서 네 마리를 줄여야 됩니다. 현장에서 제가 눈깔이 크게 뜨고 딱 째려보고 이번 거는 무조건 달러박 산놈 제대로 갖다 걸렸습니다. 부산 이경주 앞에 가는 놈들 싹 때려잡고 지금 뭐 7번 용산큰별, 9번 원더풀 원 이런 애들 인기 1, 2죠. 7번 9번 이런 7번 9번 막건 같은 거는 단돈 10원도 안 산다. 대끼리 완전히 꺾고 갑니다.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 박스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부산 이경주 배당으로 멋진 배당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선사할 테니까 자 이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산 5경주하고 6경주가 메인 승부 두 개인데요. 이것도 다 재미가 있습니다. 부산 5경주 6경주 뭐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상단에 제 요 영상에 보면 메인 승부 빨간색으로 있고 그 밑에 ARS 060 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무통장 계좌번호 바뀐 거 계좌번호 있고 그 밑에는 ARS 정액 하루 4만원 자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 메인은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첫 번째 메인인데 첫 번째 메인인데 제가 아래쪽에다가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벤츠 한 대 가자, 이거. 벤츠 한 대 가자. 벤츠 한 대 가자, 벤츠 한 대. 자, 2번 마 파워 사운드. 서승훈, 19조. 왕대가리. 자, 선행받고 한 바퀴 돌리겠다. 2번 파워 사운드. 거기에, 4번마 메타퀸 모준호 기수 2번이 쏘고 4번이 붙는다 해서 2번 4번이 멋지게 대끼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10원도 안 산다는 막건이 있었죠. 자 부산 5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첫 번째 메인 역시나 2번, 4번 대끼리 막건 단돈 10원도 안 산다. 왜 안 사냐? 아 당연하죠. 조철에 달러 박스 대가리가 있는데 2번, 4번 막건이 되겠습니까? 대끼리 들어오면 조철이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욕먹을 일 없어 보여요. 얘네 둘이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배당판에서 아마 대끼리 배당도 아마 붕 떠 있을 겁니다. 자, 요 2번 파워사운드 4번 메타퀸을 잡으러 갈 하나짜리 똘똘한 놈 하나
잡아놨는데요. 여러분들 한 가지 힌트를 딱 드리면 조철이 금요일날 어제죠 금요일날 완장으로 한구라 때린 경주가 있을 겁니다. 한근역 쑤신게 기가 막힌 배당으로 상한감방 들어온 경주가 있죠. 자, 그 경주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이번 경주에 어떤 놈을 놓고 때릴 거냐 품박이 딱 나오실 겁니다. 조철의 달라박스 느낌이 딱 꽂히고 훈련 좋고 데이트 좋고 기술 좋고 요건 뭐 딱 걸렸어요. 2번 4번 댓글이 이빠이 팔리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뭐 한 막 점배당 팔리고 2배 팔리고 이렇게 팔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팔릴 거예요 아마. 조철이 인정하면 점배당이지만 조철이 인정 안 한다고 제가 방송에서 떠들었잖아요. 올라갈 겁니다. 자, 조철의 달러박스 놓고 들어가는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 요거는 아마 짭짤한 배당이 또 올 것 같으니까 요것도 현장 예산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2번 파워사운드 4번 메타키는 XXX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메모 다 해놓으시고 그래도 또 현장 가서 대끼리에 바람 타고 2번 4번 막건 사시는 분들이 또 가끔 계실 거예요. 그렇게 대끼리 신경 쓰이면 경마 안 해야 됩니다. 오늘도 대끼리 몇 개 들어왔어요. 대끼리 같은 그런 허점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 예상가의 임무고 그걸 알려드려야 되는 게 우리 또 예상가의 의무입니다. 뭐 유료 문자, 유료 음성 청취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거고 비록 유료로 안 하셔도 이 방송을 보시면 이런 거 하나 건져가는 게 내가 10만 원, 20만 원 찾는 것보다 더 클 때가 있습니다. 아, 어떤 분은 다 공부하다 야, 요거 오경주는 2번, 4번 한방 갔네. 이러고 공부한 분이 조철 스타일 진검다리 예상방송 보니까 2번, 4번 10원도 안 산대. 그런데도 거기다 갖다 쑤셔 넣겠어요? 아니죠. 그런 게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 경주가 과연 대가리 놓고 후착을 골라 먹어야 되는 경주인지 이거는 대가리가 인기 1, 2가 위험하고 배당으로 터질 수 있는 경주인지 이거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알려드리는 게 바로 조철 스타일 진검다리 예상 실전 배팅 방송입니다. 거기에 승부처로 들어가는 거는 조철도 똑같이 예측권 5장, 10장, 20장 때리는 경주 우리 회원님들 다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일요일 날 과천 본장에 6층에 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최영 의원님 옆에 같이 제가 앉았는데 저 아시는 분들 많이들 오셨죠. 제가 옆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루비통 백 하나 요만한 거 가슴에다 차고 예측권 딱 바닥바닥한 거 100장입니다. 100장. 토요일 날 오전에 딱 100장 바꿔갖고 여기다 넣어놓고 나올 때 얼마 했냐. 대한민국 1급 비밀이지만 지지는 않고 왔다는 거 그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조철도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만 뭐 5장, 10장, 20장 이거 터는 놈이 아니라는 거 대한민국 경마편은 다 알고 계시죠. 조철이 때린다 그러면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철이 먹으면 많이 먹는 거고 조철이 깨지면 많이 뒤지는 거고 여러분들도 함께 먹고 함께 죽고 하는 게 바로 조철 스타일 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말이 길어졌는데 5경주 대끼리 빼고 한 방 때려 박는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6경주 메인입니다. 국산 3군 1200 핸디캡 레이팅 65점이고요. 야, 요번 경주 대가리 놓고
찍어 먹기 한 방입니다. 10번마 아델 로사리오를 놓고 한구라 찍어 먹자. 자, 아델 로사리오. 이마필은 제 생각에 아마 유현명이가 선행으로 지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놈이 꽤 있죠. 7번 어메이징 풋도 있고 9번 아이윌더 스타도 있고 뭐 있지만 뭐 3번 헬로윈 파티도 있고. 아이고 유현명이가 이건 외곽에서 슬금슬금슬금슬금 그냥 갈고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현명이의 마이너스 4kg 감량. 비록 승군전이지만 승군이고 지랄이고 얘는 휴양 갔다 와서 완전히 마필이 황골 탈퇴를 해갖고 왔습니다. 매니피 새끼답게 기가 막히게 뛰어주고 있는데요. 자, 10번 마 아델 로사리오. 뭐 어떤 예상가 동료들이 아마 그런 예상가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를 또 꺾고 승부 한번 보자 뭐 이런 예상가들도 분명히 있죠. 왜 없겠어요. 왜냐 안쪽에 발빠른 놈들 있고 3번 헬로윈, 7번 어메이징 풋, 9번 아이윌더 스타. 그럼 얘네들이 선행 가면 10번 아델 로사리오는요 외곽 2반매 따라가도 충분해요.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나 앞에서 어떤 놈 하나 툭 튀어나가면 1200이기 때문에 선행 받으려고 지네끼리 싸우다가 뒤질 수도 있어요. 10번 아델 로사리오는 출발이 빠른 말이라서 어떤 놈이 가든 바로 외곽 2반매까지는 최소 물 수가 있다. 아니, 앞에 가는 놈 바로 옆에 딱 붙으면 요게 꽃자리입니다. 모래 안 맞고. 아니면 아예 선행을 가든지 어떤 전개로라도 저는 10번마 아델 로사리오는 왔다. 대가리입니다. 그래서 육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은요. 두 번째 메인은 10번 아델을 놓고 10번 아델 로사리오를 놓고 예측권 20장. 완장에다가 시원하게 한 방인데 자 요것도 후착 힌트를 좀 드리면 이런 3번 헬로윈 파티 뭐 이 짧아 보이는 어메이징 풋 이런 마필들 아닙니다. 이런 마필들에다 때리는 게 아니고 딱 전개가 유리한 마필 하나 있습니다. 10번 아델 로사리오가 앞방을 싹 정리를 하면 이 앞에 가는 놈들 아델 로사리오가 인기마 앞에 가는 놈들 싹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에 갖다 붙일 놈은 따라오고 따라가도 되는 선취입 전개를 할 놈 한 놈. 제가 볼 때 한 10배 글쎄요. 마지막 경주 이게 10번이 좀 불안하게 팔리면 10배에서 한 15배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다. 한 방! 10장 때리면 한 1500, 2000 되죠? 한번 갑시다. 자, 6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20장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방 때려갖고 집에 갈 테니까요. 자, 부산 육경주 찍어 먹기 완장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월 13일 조철의 진검다리 일요경마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과천 2, 3, 5, 9, 10 부산 2, 5, 6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5경주, 10경주. 부산은 5경주와 6경주입니다. 나머지 경주들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뭐 좋은 결과 있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내일은 바쁩니다. 특히 일요일은 1경주가 11시 반 출발이죠. 상당히 바쁘니까요. 내일 혹시나 내일 입금하셔도 적어도 9시 전에는 해주셔야 돼요. 오전 9시.
내일 오전 9시까지는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방송 끝나면 저녁 늦게라도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입금 계좌가 바뀌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일요경마 내일 멋진 예상으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